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필입니다. 네, 행동하는 사회 임닥터입니다.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와 관련된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저의 지인이 저한테 네네. 직접 한 질문입니다. 네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아 당뇨약을 먹다가 현재는 돼지, 감자, 여주 등을 재료로 만든 환을 복용하며 혈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오래 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면 눈이 쉽게 침침해집니다. 이것도 당뇨의 영향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네, 제가 임닥터한테 배우기로는 이제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이 다음 당뇨, 그러니까 물을 그렇죠. 많이 마시고 네네. 소변을 많이 본다 이렇게 배웠는데 맞죠? 네네. 맞죠. 네. 근데 이분은 눈이 침침하다. 네. 근데 이것도 당뇨의 뭐 증상입니까? 아니, 눈이 침침한 거는 당뇨의 증상이라고보다는 일단 안구 질환에 가장 쉽게 동반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시력이 저하돼서 잘 안 맞는 경우. 눈이 나빠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눈이 피로한 경우에 침침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원래 들어가면은 그런 시력 저하라든가 눈의 피로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안구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뭐 60대가 넘으신 분이시긴 한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운전하고 컴퓨터를 봐도 그렇게 눈이 침침하진 않았는데 당뇨 판정을 받은 이후로 본인이 그렇게 느끼신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안구 질환이 없는 분도 이제 장시간 눈을 사용을 하면 눈의 피로와 이런 침침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겪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증상이다. 증상.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당뇨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합병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뇨 합병증은 크게 대혈관, 큰 혈관의 합병증과 미세혈관의 합병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큰 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아시는 뭐 심근경색, 뇌경색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큰 동맥에 의했던 동맥경화가 진행되거나 이렇게 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미세혈관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체에는 보통 한 곳에 혈관이 양쪽으로 이렇게 그 혈액을 공급하는데 즉 한쪽 혈관에 미세혈관에 문제 생겨도 반대쪽으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단에 혈관 한 곳이 한 지역을 가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콩팥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 하나가 망막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당뇨가 진행돼서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타나게 되면 망막에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뇨 합병증 중에서는 망막, 당뇨 망막 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네. 당뇨의 연관 검색으로 당뇨로 인한 실명 이런 것들이 이제 뜨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이런 그 이제 병이 쭉 진행돼서 이제 실명까지 가는 사례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당뇨가 있게 되면은 당뇨 진단 받자마자 안과 진료는 필수입니다. 아. 네. 그래서 현재 망막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쭉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 네네. 바로 안과 진료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당뇨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뇨병증이 그러니까 망막병증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없는 분도 있으니까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을 하면 좀 더 증상을 완화시키는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좀 막을 저희가 지연시키거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과 검진을 권유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시력저하, 급격한 시력저하하고 병이 진행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다음에는 안과에 가서 내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안과 질환이 있는지 검사하러 왔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이런 미세혈관 합병증 진행과 발병 같은 것을 낮춰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은 눈이 침침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쉽게 침침해졌는데 실제로 안구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분은 안과 진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일단 병이 있는지, 혹시 당뇨와 연관된 망막병증이나 합병증이 생겼는지 이거 확인하시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아, 중요하네요. 네네. 그 다음에 만약 현재 다행히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 네, 이런다 하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받는 거를 이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혈당 조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당뇨약을 먹다가, 네, 지금 이제 뭐 다른 걸로 이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뭐 물론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혹시라도, 네,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저 생각에는 당뇨약을 드시는 거를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다. 네. 오히려 당뇨약을 드셔서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거고요. 안과 검진의 경우에는 만약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전까지는 안구 망막이 아주 깨끗하다, 이렇다고 하면은 간격을 한 2년 정도로 늦춰볼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시다가 관리가, 네, 잘 되면. 네, 그렇게 하는데 가능한 1년에 한번 검진을 해서 혹시 망막병증이 있다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분들, 네, 이런 상황은 누가 설명을 해주나요? 이렇게 처음에 진단 받으면? 이거는 무슨 진단을? 당뇨 진단을 받으면요? 네. 그럼요. 안과 검진, 이건 필수죠. 오늘은 질문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만 미세혈관 합병증이 약간 콩팥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콩팥 기능, 그래서 소변의 그 전 증상으로서 미세 알부빈뇨라는 게 나타나는데, 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해야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혈당만을 보지만, 네, 이제 진료하시면서 사실 합병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단계인지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사실은 당뇨의 관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네, 녹화 끝나는 대로 바로, 네, 제 지인한테 전화 드려요. 그럼요. 안과 검진 빨리 받으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꼭 먼저 가서 안과 검진을 받으시라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과 안과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당뇨병만 무서운 게 아니라 합병증도 무서울 수 있고, 당뇨병 걸리시면 꼭 안과 검진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